Nauči me, Bože moj, svojim stazama, istino me svojom vodi.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Ivanovi su učenici i farizeji postili i dođu neki i kažu mu, zašto učenici Ivanovi i učenici farizejski poste, a tvoji učenici ne poste? Na to im Isus reče, mogu li svatovi postiti dok je zaručnik s njima? Dokle god imaju zaručnika sa sobom, ne mogu postiti. Doći će već dani kad će im se ugrabiti zaručnik i tada će postiti u onaj dan. Nitko ne prišiva krpe od sirova sukna na staro odijelo. Inače nova zakrpa vuče sa starog odijela pa nastane još veća rupa. I nitko ne ulijeva novo vino u stare mješine. Inače će vino proderati mješine, pa propade i vino i mješine, nego novo vino u nove mješine. Riječ je Gospodnja. Slušamo Evanđelje po Marku. Marko Bogumil Trosmida. Marko Bogumil 두 번째, 세 번째 장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리사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다섯 번에 걸쳐서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 바리사인들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반론들, 여기에는 또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고 또 그들은 대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내일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일 모레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것에 관한 비난을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바리사이들이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해서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바리사이들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과 당시의 풍습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비난을 한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거나 혹은 그 당시의 풍습이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자체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로 계시하셨고 그러므로써 모든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함축했습니다. 옛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식은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식은 참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회
죄에 대한 용서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참여하고 통회하면서 단식을 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단식은 여러 다양한 참회의 형태, 행위 등등을 통해서 드러나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모습이거나 혹은 자루 옷을 입거나 이런 죄를 뒤집어 쓰거나 등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눈에 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단식을 정반대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단식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단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단식해야 하는지라는 의견을 나눌 때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단식을 아버지만이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단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들을 보면 이 단식 실천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신약에서 단식은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단식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단식이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는 단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단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식과 기도는 같은 의미, 동의어였습니다. 말과 표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절제하면서 하느님께 집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오로지 그 눈은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세상의 많은 가톨릭 신자는 불행하게도 단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만족입니다. 자신의 육식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취미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혹은 다이어트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단식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식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사람들은 단식을 기억하고 단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과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사 하는 단식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단식은 모든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단식은 목적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느님 앞에서 한 아이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단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단식과 함께 예언자들은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단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차비를 베푸시고 단죄하지 않도록 청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달라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 들이 무엇을 해야지 가르쳐 주십사 단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단식이야말로 그저 규칙대로 한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식을 위한 단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식하셨는데 어쩌면 성가정 안에서 성유셉과 성모님을 통해서 단식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식하셨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곳 메주거리에서도 우리들에게 단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단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발현 초기부터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로서 어머니 야말로 우리가 이 지상을 살면서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있을 데 없는 것에 시간을 소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들을 영원히 살펴 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단식의 지향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먼저 평화를 위한 단식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식하는 것이고 강한 믿음을 위한 단식이고
기쁨을 위한 단식이고 감사를 위한 단식, 즉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단식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한 단식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것은 단식하면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했고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증오와 불신화 또 이길 수 있고 두려움과 사탄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에 이런 요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 공포의 씨앗이 뿌려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식하라고 하는 그 지향은 분명합니다. 단식은 강렬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악의 침투를 대항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식에 응답했고 지금도 이 단식, 성모님의 단식에 초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가끔씩 우리는 단식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식하는지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왜 단식하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자주 성모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대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물론 단식하라고 초대하셨지만 분명한 지향이 있습니다. 단식은 기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단식과 절제와 포기의 형태는 분명한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나 교회나 교황님이나 혹은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하거나 악을 대항하고 낙태를 대항하고 사탄의 힘을 대항한 단식이어야 합니다. 팬데믹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향을 두고 단식하는 것이고 또 크로아티아의 지진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 주부가 단식 식사를 가족을 위해서 준비할 때 혹은 손님을 위해서 단식 식사를 준비할 때 그들에게 왜 그날 단식 메뉴가 이런지를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족들이 함께 단식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단식의 의미 그러니까 강해지고 그 단식이 힘들거나 따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단식하고 있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때 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광야에 가셔서 단식하셨습니다. 공생활 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은 단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 정한 대로의 단식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 단식의 의미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단식 자체만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기도처럼 그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단식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소에서 혼자 단식을 한다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에게 대단히 무례한 일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많은 식탁 앞에서 혼자만 단식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단식은 그저 음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단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음을 절제하고 모든 매스미디어로부터 절제하고 모든 시끄러움과 모든 소음 으로부터 절제하는 것. 그래서 단식할 때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영성 서적을 읽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톨릭 저자들은 단식은 우리들의 변화를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고 그래서 평화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투덜대고 불평불만을 하고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이러한 모든 악습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단식입니다. 그래서 늘 판단하고 험담을 하는 행동들도 단식. 이게 이런 지향을 두고 한다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판단을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단식의 지향을 담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무후에 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새로움, 즉 새로운 사람으로 천상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이 끝난 뒤에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단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방어 요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무기입니다.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성화의 보호께서 늘 우리들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